혹시 30대 분 계십니까? 30대 거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30대요. 20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가상자산 거래를 한 번도 안 해보셨거나 계좌가 없으신 분들? 예, 그러면 한 두세 분 빼고 다 계좌 있으신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이 사실 엄중하면서도 여러분들한테 되게 친숙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좀 가볍게 보셔도 될것 같고요. 2시간 동안 많이 기다리셨는데 짧게 한 20분 정도 발표, 네, 20분 정도 짧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상자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서 과연 어떠한 내용들로 이용자보호법을 규정화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대부분 거래소 마찬가지인데 결국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가지 카테고리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024년도 시장의 주요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지난 7년 동안 몸담았던 가상자산 시장의 현황입니다. 양적 완화가 처음에 코로나와 함께 3년간의 되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시장의 양적 완화에 따라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2021년 11월 정도에 가상자산 NFT, 디파이 이쪽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면서 실제 가격이 3조 달러 원화로 한 4천억 조 정도 됩니다. 올라갔다가 이후 시장 유동성이 마르면서 1년 내내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5월 달에 루나테라 사태 있었고요. 그다음에 11월 달에 세계 3대 거래소 중 하나인 FTX가 파산하는 결과까지 덧붙여졌습니다. 2023년도에는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특히 12월 달 들어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한20% 정도 현재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코인일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과거 24시간 동안 비트코인 거래에 사용된 통화별 비중입니다. 달러가 사실 85% 정도 되고요. 두 번째 코리아 원화가 6% 정도 됩니다. 제가 일본이나 유로, 싱가포르보다 사실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적어도 가상자산에 있어서만큼은 한국이 세계 넘버 투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 관련돼서 과연 비트코인의 시총은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0.7조인데 이번 주 이틀 동안 20% 상승하는 바람에 현재 대략 한 0.87조 글로벌 시총과 비교했을 때 메타와 거의 유사한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시총과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되냐면은 삼성전자가 현재 435조 정도 시총을 기록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대략 900조. 최근 이틀 동안 올라갔던 거 감안하면은 한 1100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312조로 하이닉스의 한 3배 정도 사이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FIU에서 발표했던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 보고 자료입니다. 신고 보고서를 제출했던 업체 수 기준으로 가는데요. 현재 35개 사업자가 자료 제출했는데 작년 말 대비 아마 지금 사업 중지된 델리오 쪽에서 영업 중지 중이기 때문에 하나 감소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객 예탁금 특별하게 변동이 없고 한10% 정도 지난 말 3.6조에서 현재 4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예치 규모입니다. 19조 작년 말 대비 대략 한 4, 50% 정도 증가했던 28조인데 사실 가상자산이 국내로 인입이 더 많았다라고 보기보다는 작년 말 대비 올해 상반기에 가상자산의 그 가격이 상승하면서 실제 시총 규모가 커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가상자산의 종목수는 총 622개 종목, 그다음에 일평균 거래 2.9조 정도 됩니다. 특히 이번 주 거래가 많아지면서 통상 한 5조에서 한 10조 정도 거래 볼륨이 좀 증가했고요. 마찬가지로 그 자본시장 쪽에 코스피가 통상 한 10조 정도 되니까 최근에 가상자산 가격 상승에 따라서 실제 거래량 규모가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등록 계정 수나 거래 가능 이용자 수 약간 감소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KYC 재이행을 일부 안 했던 고객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거래소에서 다계정 정책을 하다가 단일 계정으로 바뀌면서 계정이 감소해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죄송합니다. 앞서 그 30대 연령분 한번 여쭤봤었는데 가장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를 하고 계신 분들이 30대입니다. 40대, 20대, 50대, 60대 순입니다. 작년 말 대비했을 때 40대하고 50대 쪽에서 거래 볼륨이 조금 1%씩 증가하고 20대 분들이 한2% 정도 거래 볼륨이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100만 원 미만의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100만 원 미만의 소액 보유자 수가 전년 대비 상반기에 약간 한3% 정도 감소했습니다. 가상자산의 인력 현황인데 일부 거래소들 구조조정 여파로 전년 대비 대략 한 200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입니다. 1월 1일 비트코인 2,100만 원에 시작해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슈가 생기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 증가로 가격 상승을 1차례 했습니다. 2023년 6월 15일에 블랙록에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2차 가격 상승을 했고요. 그 이후에 리플,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약간 침체기를 가다가 그레이스케일 운용사의 SEC 소송 승소 이슈,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다시 한번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월 13일 날 처음으로 5천만 원 넘었는데 오늘 다시 6천만 원 넘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시장은 2021년 하반기가 생각날 정도로 다시 한번 환황장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입니다. 기존의 특검법이 자금 세탁에 초점을 맞춰진 법안이라면은 지금 내년 7월 19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법은 정말 이용자 여러분들의 자산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 위주의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보호하냐, 법에서 어떤 내용들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냐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객의 예치금입니다. 원화 예치금, 우리 증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증권도 원화 예치금은 증권금융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되는 주식 자체는 예탁원의 전자결제 형태로 전자증권 형태로 예탁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화 예치금이 있고 해당되는 가상자산이 있습니다. 원화 예치금 같은 경우는 거래소의 고유자산과 분리해서 은행 등 기관에 예탁을 해야 되고요. 해당되는 예탁금은 이용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되고 양도나 담보 제공 불가, 그다음에 거래소가 파산했을 때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해야 됩니다. 이 법이 내년 7월 19일 시행이 되면은 정말 거래소가 파산했을 때 이용자들이 갖고 있었던 자산에 대해서는 100%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가상자산의 보관에 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그 위탁자가 맡긴 수량과 해당되는 종목을 정확하게 그 이상 100% 이상 보유해야만 합니다. 해킹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서 콜드월렛의 보관 비율을 준수해야 되는데 통상 지금 거래소들은 아마 70% 이상 콜드월렛에 보관을 하고 있고 시장에 이제 시행령이 정해질 건데 통상 80% 또는 90%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대부분 거래소는 사실
평균적으로 90% 정도는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안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 거래소가 자체 보관하지 않고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도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가상 예치금과 가상 자산에 대한 보관뿐만 아니라 이제 거래소의 그 다른 형태의 그 장애 또는 해킹 이슈에 대비해서 보험 공제 또는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법규화했습니다. 뒤에서 조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기록은 일반 그 자본시장에서는 이제 주식 거래나 아니면 뭐 파생 거래들 보존 자료 보존 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가상자산 쪽은 사실은 이제 15년 동안 보관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법규에서 생각하는 그런 이용자 보호의 그런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금지입니다. 자본시장법에 나와 있는 불공정 거래 내용과 동일합니다. 미공개 중요 정보 사용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자전 통정 시세 조정 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거래소의 향후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가상자산 뭐 또는 거래소 그러면은 불공정 거래 또는 시세 펌핑이 일삼아지는 그런 형태로 보고 계신데 아마 내년 7월 정도 되면은 관련된 내용들이 실제 거래소의 그 통제 조치로 인해서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간혹 입출금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공지사항 통해서 다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어떠한 이유로 뭐 해킹의 위험이 있다든지 뭐 사실 이제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입출금을 금지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현재 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들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임의로 차단할 수 없게끔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차단할 경우에는 미리 통지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시행령에서 그럼 정당한 사유라는 것을 규정할 건데요. 과연 이 정당한 사유에 거래소의 어떠한 그 내용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그런 내용들이 시행령에 아마 들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킹이 발생했던 가상자산, 과거에 해킹이 되는 경우에 일부 이제 대량 사이즈의 그런 가상자산들이 거래소로 인입이 돼서 이제 특히 새벽 시간에 매도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거래소가 차단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실들이 이제 제도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거래소에 부여된 의무 중에 하나가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이거를 이상거래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상거래를 상시적으로 거래소가 모니터링하고 이러한 이상거래의 원인이 일부 불공정한 거래다 하면은 그 해당되는 투자자에 대해서 의심이 되는 경우는 금융위원회, 금감원장에 보고를 해야 되고 실제 이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입증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본시장 쪽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요.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는 실제 이쪽 그 이상거래 감시 또는 시장감시라고 하는데 시장감시가 대략 시장감시 본부 밑에 20개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20개 팀에서 시장 감시를 하고 있고요. 이후에 문제가 생긴 경우는 내부적으로 심리를 하고 감리하고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자본시장조사위원회 그 다음에 증선위 그 이후에 수사기관에 신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봤을 때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직접 수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내년부터 이상거래, 특히 불공정거래 관련된 내용들은 거래소가 중점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그런 항목들입니다.
거래소가 투자자보호를 위해서 그럼 대체 뭘 하냐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서 투명한 거래 지원 제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현재 각사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심사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모든 거래소가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거래지원 심의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심의위원회 독립성을 위해서 외부 인사 최소 외부 전문가 2명 또는 우연의 우연의 30% 정도에 해당되는 우연들을 외부로부터 외부에 있는 전문가로 구성하게끔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거래지원 시 저희가 현재는 가상자산 검토 보고서가 작성되는데 향후에 이런 보고서가 조금 더 이제 실제 발행자에 관한 사항들 또는 사업에 관한 사항들이 조금 더 상세하게 추가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투자자 자산의 안전한 보호입니다. 앞서 가상자산 이용자법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투자자 자산에 대해서 현재 거래소들은 법규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거의 100% 준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고유자산과 분리해서 실명은행에 100% 예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드월렛, 콜드월렛 관리 비율 통상 90% 정도를 콜드월렛에 현재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를 위해서 SMSP 인증을 받고 보안솔루션 도입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그 고객 자산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법인의 그 분기마다 실사를 받아서 해당되는 결과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트 많이 보실 텐데요. 다트에 가시면은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거래소가 들고 있는 고유 가상자산의 현황, 그 다음에 고객들의 가상자산 종류별로 수량까지 해서 공지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실명계좌 운영지침이라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은행연합회에서 작성한 건데요. 결국 가상자산 거래소는 해당되는 예치금을 실명은행에 예치해야 되는 만큼 예치은행에서 거래소한테 요청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해킹이나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최소한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200억 이상 아마 200억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실제 그 일별로 대사를 한다든지 또는 현장 실사 또는 외부 실사 외부 독립된 기관의 실사를 받도록 하는 강제 조항도 들어와 있습니다. 고객 예치금이나 고객 가상자산 보호하는 것 외에 가장 중요했던 내용 중 하나가 또 불공정 거래 방지입니다. 통상 FDIC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FDIC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매의 특이 패턴, 그 다음에 동일한 거래자가 특정 시간 내에 접속 IP가 이제 복수 국가인 경우에 이제 해당 고객에게 알람을 보내서 실제 본인 확인 여부를 하고 있습니다. ID 해킹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경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통정거래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가장 명확한 자전거래에 대해서는 동일 CI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현재 거래소가 일일이 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나 혹은 외부에서 대량 입금 이 대량 입금에 대한 기준들이 있긴 한데 저희가 그런 기준들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실제 상당한 사이즈의 자금들이 거래소에 입금된다 할 경우에는 즉시 얼렛이 떠서 해당되는 금액의 출처를 서명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도 사실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갑자기 거대한 물량들이 거래소에 들어와서 매도를 할 경우에 뭐 가격 하락을 통해서 본인들이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거래소 차원에서 해당되는 가상자산의 출처가 어딘지 특히 저희가 KYC를 했기 때문에 실제 거래자에 대한 인적사항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게 자산 관련 물량인지 또는 해외 거래소에서 적절하게 매수한 사항인지를 소명을 받아서 저희가 매매 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거래 감시 모니터링 부분인데요. 제가 시장감시 조직 개편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거래소인 경우에 시장감시 본부 산하에 20개 팀이 있는데 실제 거래소들의 현재 시장감시 인력이나 규모를 봤을 때는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법 대비를 위해서라도 확대 개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에 자본시장과 마찬가지로 시장감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 절차, 그 다음에 보고 및 신고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마지막 그 정보의 불균형입니다. 이제 저희가 블룸버그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블룸버그 가면은 사실 모든 자본시장 쪽의 데이터들은 다 있습니다. 과거 자료, 그 다음에 뭐 마셋 간 코릴레이션 이런 자료, 트렌드 분석하기도 용이하고. 근데 사실 가상자산 쪽은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자를 위해서 실제 거래소가 투자자한테 제공해야 되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또는 거래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형태들이 되게 다양한데요. 이 다양한 거래 형태에 대해서 투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알람을 특히 이제 주의란 그런 배지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본시장 쪽은 가격이나 거래량에 대한 급등이 가장 주요 요인인데요. 가상자산 쪽은 해외 거래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시세 차이, 그다음에 해외 거래소로부터 국내 거래소 입금, 그다음에 일부 소수 계정에서 집중적으로 거래가 일어나는 경우에 저희가 해당되는 코인 옆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5대 거래소 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이상거래 경고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 내용들을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그럼 소수 계정인데 이 소수 계정의 관여율인데 그럼 몇 명 거야? 이런 게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데 거의 거래소 대부분들이 10개, 10개 정도의 계정이 실제 전체 거래량의 통상 50% 이상인 경우에 저희가 소수 계정 거래에 집중하고 있다는 얼라스를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세 차이는 코인마켓캡보다 5% 이상 길이 나는 경우인데 이제 저희가 고민이 그런 것들입니다. 최근에 김치 프리미엄이 4.5%, 어제는 거의 4.5, 4.6 이 정도 되다 보니까 실제 5% 제가 처음에 정했던 닥사에서 정했던 기준인 5% 이상 계리율이 사실 모든 가상자산에서 다 5% 이상 계리율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딱지 붙여지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기회가 된다면은 김치 프리미엄을 좀 제거한 이후에 가격이 계리가 있을 경우에 좀 공평하는 그런 방식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설명서인데요. 예정입니다. 기존의 가상자산 검토 보고서를 확대 개편해서 실제 발행 주체에 관한 그런 중요한 사항들을 가상자산 설명서에 반영해서 투자자 여러분들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정도로 그 이상거래 투자자 보호 정책 부분에 대해서 이상거래라든지 불공정거래, 그다음에 정보의 불균형 문제, 그다음에 고객 자산의 안전한 보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가장 잘 아시는 챗GPT 통해서 2024년도에 가상자산의 주요 키워드를 살펴봤습니다. 비트코인의 2024년 반감기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ETF를 신청했던 14개 자산 운용사들, 그 다음에 각 국가들이 현재 시행 예정인 CBDC의 채택들, 그 다음에 보안 문제, NFT, 특히 NFT는 2021년 11월에 구글 트렌드로 봤을 때 100 정도에 해당됐었는데 최근에 구글 트렌드 조사를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5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95%가 됐는데 이제 올해 NFT가 2024년도에는 챗GPT가 말하기를 NFT의 재도약도 가능하다라고 키워드를 주고 있습니다. SC에서는 기존 전통 금융기관 들이 가상자산 가격에 대해서 예측을 잘 안 하는데 SC가 10만 불 2024년도에 10만 불 예측했고 10만 불이면은 현재 환율 1억 3천이니까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6천만 원이고 대략 두 배 정도 추가적인 상승 룸이 있습니다. 내년 시행 예정인 미카가 있고요. 블랙록에서 이더리움에 대한 ETF도 같이 신청을 했고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결국에 투자자 보호입니다. 챗GPT도 2024년도의 키워드는 투자자 보호라고 얘기한 만큼 거래소들도 투자자 여러분들을 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